달걀부탁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제가 꽃나라 다육이에서 온 요쭈맨이들을 한꺼번에 분갈이를 다 해보려고 합니다. 다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진짜 분갈이하는 시간이 3개만 돼도 엄청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최적은 한 파트에 그냥 한 영상에 2개씩 하는 게 최고 좋은. 이상하다. 얘가 하나가 더 있는데 어디 갔지? 상하 스페셜? 하잉. 또 어디로 간 거야? 야, 진짜 오늘 왜 이렇게 다육이를 찾아댕기는겨. 상하 스페셜. 와, 젖었다. 젖었다. 이렇게 젖으면 여러분 그냥 말렸다가 심어주셔도 괜찮죠? 말렸다가 심어도 괜찮아요. 흑흑. 선풍기 앞에다가 살짝 말리고 그렇게 해서 하기도 하거든요. 우선은 이번 시간에는 제가 흙부터 좀 다 털어놓고 다음 시간 야곰야곰 하나씩 제가 분갈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아 스페셜. 트럼소랑 진짜 많이 닮았는데 제가 트럼소를 지금 계속 연속해서 지금 실패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제가 라우이를 좀 잘 키우는 편은 아니에요. 라우이를 잘 키우는 편은 아니어서 얘가 지금 그래서 지금 못 키우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뭐 때문에 그러지? 물 때문에 그런가? 참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일단 이렇게 털고 아이고 조금 야, 뿌리를 오픈 4개 해갖고 좀 말릴게요. 여기도 상아 스페셜. 상아 스페셜 이번에 꽃나래 다육이 너무 예뻐갖고 제가 가격도 좋았어요. 이게 5,000원이어서 그냥 한꺼번에 2개. 그래서 예전에는 작은 애기들을 좀 작게 이렇게 막 키우는 거를 제가 좋아했었는데 요 애기들은 제가 조금 키워보려고. 아우 100분 진짜 부담스럽다. 왜 엄청나게 파운데이션 요즘엔 안 쓰나? 파운데이션 엄청나게 발랐는데 거기 가려워갖고 손으로 이렇게 살짝 눌렀더니만 완전 고속도로 패인 것처럼 딱 긁힌 것 같은 그런 기분 있잖아요. 아니면은 그 가부키? 왜? 일본 그 아니면 중국의 그 경국 배우들 같이 어쩌면 이렇게 분을 많이 바르고 있으신지. 아유 부담스럽습니다. 자 배우님이야 배우님 완전. 자 그리고 요거는 어머 요 녀석 이름 블랙탄. 어머 얘는 또 흙이 이렇게 기분 좋게 후루룩 또 털리네. 이런 거 보면 또 기분이 좋은데 막 여기 우르륵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막 여기 애기라도 하나 딸려 있는데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 속이 상하죠. 그래서 이렇게 털을 때는 제가 막 엄청 뿌리가 상한 게 있어서 뿌리 이렇게 아픈 녀석들은 제거를 다 해버립니다. 그리고 새 뿌리를 좀 받게 해주면 되죠. 헐 상처냈다. 에이 이 핀셋으로 상처를 냈어요. 블랙탄 했고요. 얘는 제이드 글로우입니다. 제이드 글로우도 또 상아 스페셜이랑 같은 농장에서 왔어? 흙도 똑같고 물 준 정도도 똑같네? 주인님이 같은 농장이었어? 흙을 쓰는 걸 보면 같은 농장인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안 털리면 요 정도까지만. 요 정도 제이드 글로우도 흙을 털었고요. 요것도 제이드 글로우. 제이드 글로우가 색감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이드 글로우도 제가 지금 두 포트 지금 미리 이거야. 이렇게 어우 많다 물이. 오늘 선풍기를 조금 쏘여가지고 바로 좀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분갈이 할 거예요. 이건 요 녀석은 오늘 분갈이 하되 제가 이제 선풍기 앞에다가 놓고 말릴 겁니다. 자, 놓고 그 다음에 얘는 페냐는 화분이 가벼워요. 요 녀석은 물이 없겠죠. 이렇게
대충 하니까 털리죠? 이렇게. 그리고 애플라임인데요. 이 애플라임, 애기 분리되지 않게 한번 해볼게요. 이런 수영은 왠지 분리될 수 있을 것만 같은 경험으로 좀 많이 이렇게 해봤더니 분리되는 수영이 어떤 애들이냐? 아래로 다 찹찹찹 가라앉아갖고 다들 하늘을 보고 있는 그런 수영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조금 위아래로 뭐 말간처럼 좀 솟아났다거나 그런 애들도 분리가 제법 잘 일어나요. 그리고 이거 깔끔하게 털기 그 직전까지는 마른 잎도 함부로 그냥 막 해서 하지 마시고 이 정도까지만 해도 아주 약간의 가루껍질이 있는데 요거는 이따가 케어를 할게요. 뭐 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양이 그렇게 많지 않나요? 가루껍질 양이. 자, 털고요. 그 다음에 지젤 군생도 거의 비슷한 세력이 다 하늘을 보고 있죠. 요런 애들도 자구 분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얘는 약간 독특한 향이 납니다. 흙에서 날 수도 있고 이 지젤을 가지고 있는 자기 뿌리에서 나는 냄새일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요 정도만 털겠습니다. 다음은 레드랜스 털겠습니다. 레드랜스 젖었네요. 요즘에 농장에서 물을 먹여요. 키웁니다. 자 보세요. 저런 까만 포트에 흙이 요런데도 농장에서 물 주잖아요. 얘네들 물음, 과습, 이 계절에 관수 여러분들 많은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이 좋으니까 그렇죠. 당연해요. 환경에서 오는 차이가 있죠. 그러면은 제가 거기 농장과 얼마만큼 다른 환경인지 여러분들 혹시 재배농장 안 가보셨죠? 재배농장을 안 가보셨어요. 그래서 거기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잘 몰라요. 하우스 우리 그 일반 그 다육이 구매하는 농장 있죠. 그 농장하고도 많이 다르대요. 그 농장하고도 달라서 사장님들이 다육이 사러 가면 덥다고 하세요. 성장 온도를 다 맞춰주는 거죠. 요 정도 털고요. 다음에 사쿠라 드롭입니다. 우리 사장님이 사쿠라 드롭이라고 써주셨는데 사쿠라 드롭이더라고요. 와우, 요것도 물을 먹었네요. 살콤살콤 물을 먹어서 입장에 힘이 너무 좋아. 이런 애들은 분갈이하면서 입장이 부러져요. 얘는 좀 다이어트를 해야 돼. 물을 좀 홀랑 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분갈이를 해줘야 될 것 같아. 검색을 해봤거든요. 요 녀석을 그랬더니 요 녀석이 저희 꼬나리 다육에서 9,000원에 판매를 하잖아요. 이게 10,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말려요.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치우고, 아이고! 마지막으로 에뜨리얼. 에뜨리얼은 좀 간당간당하게 아마 하나를 지금 만들어 올고 있을 거예요. 에뜨리얼이 자체가 군생이 좀 잘 만들어지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위태위태하게 하나로 지금 되어 있을 겁니다. 살살 너무 이렇게 막 흙을 야물딱지게 털거나 마른 잎을 너무 야물딱지게 제거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벌써 여기 루저가 하나 나왔네요. 그러니까 아유 조금해. 아이고야 자구 좀 잘 만들어 새끼 좀 잘 달아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에뜨리얼 와 얘가 진짜 달달 무거워질 때까지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 조금 더. 오! 그래도 야물딱지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꽃나래 다육이 요 예쁜 흙이 조금 젖어 있어서 흙부터 말린 후에 분갈이 할 거예요. 요 녀석들 선풍기 앞으로 이동합니다. 아, 선풍기 직바람이 와요. 저 앞에 저 선풍기가. 그래서 요 자리에다가 두고, 아우 저 먼지 날라오는 것 같아. 앞으로 좀 가. 여기다 두고 말렸다가 이따가 분갈이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